안녕하세요. 컴스리존입니다.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. 가서 한번 상황을 확인을 해봤어요. 전체적으로 하드웨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도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시더라고요. 이제 하나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고요. 당연히 업그레이드는 필요하겠죠. 뭐 게임을 안 하신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. 평소처럼 SSD로 설치를 해드렸어요. 이렇게 되면 속도는 최소 3배 이상 빨라지죠. 굉장히 빨라지죠. 뭐 사무용이든 가정용이든 월등한 속도 향상을 체감할 수가 있고요. 이제 윈도우도 SSD에 설치를 해야 돼요. 뭐 기존에 뭐 SSD를 설치하고 나서 그걸 백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. 아무튼 잘 인식되고 있어서 부팅 순서만 바꾸고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고요. 아쉽게도 사양은 충분해요. 그런데 특정 프로그램 때문에 그걸 꼭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7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설치는 금방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이외에도 한글, 오피스, 뭐 어도비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다 설치를 해드렸어요. 그런데 속도는 진짜 빠르더라고요.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미지라서 인터넷도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. 드라이버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는데, 현재 사용으로는 윈도우 10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양이에요. 하지만 업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.